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방탄소년단의 DNA입니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코드는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C, 샵-7, 4번 프렛에서 바렐을 잡고요. 여기서 5번, 2번, 6번에 4번. 여기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는 G#-7 코드입니다. 4번 프렛에 6번 줄, 4, 3, 2번 줄. 나머지 1번 줄과 5번 줄은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F#-7 코드는 하나, 두 칸 내려가세요. 지금 잡으신 상태에서 두 칸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코드 진행은 C#-7, G#-7, F#-7, 그 다음에 다시 G#-7.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런 박자입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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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딴. 이런 박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따다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쿵쿵쿵쿵은 이 손등 부분을 이용해서 바디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쭉 내려가는 둘. 자, 이게 1번 리듬이에요. 딴, 딴, 둘. 아이고. 이게 1번. 짠, 따단, 딴, 따다단. 그 다음에 2번은요. 짠, 따단, 딴, 따다단. 이런 리듬이에요. 딴. 이게 두 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번 리듬 한 번, 2번 리듬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쪽에는 계속 스트로크를 뮤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를 내줘요. 아까는 약간 이렇게 끊어서 했잖아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리듬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베이스와 아니, 드럼 비트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처음엔 베이스와 아래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머링 원. 우선 손, 목을 아래로 접어주면서 같이 치는 거죠. 1번 그 다음에 G#-7 여기도 같이 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F#-7을 바꿉니다.
빨리.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리듬을 또 연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 부분에서는 계속 쳤어요. 계속 치면서 둘, 셋, 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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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치면서 요걸로 살살살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처음에 2번 이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랩부분 자 이렇게 연주하고요.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과 노래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